네, 화요 리뷰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주제부터 보겠습니다. 마스크, 언제부터 필수품이 되었을까? 그렇습니다. 아닌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제가 이걸 봤는데. 1번 주제까지 나오고. 1번. 첫 번째, 마스크가 필요했던 과거, 그리고 현재.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채팅방에서 너무 재밌는 게 아까 올라와서 웃고 있었어요. 파리로 님이 마스크의 원전은 쾌걸조롱. 쾌걸조롱. 저 몰라요. 쾌걸조롱 잘 쾌걸조롱 모르는데. 쾌걸조롱은 눈을 댔지 입을 가린 건 아니었잖아. 마스크는 마스크네요. 어쨌든. 눈 마스크? 네. 마스크는 그리고 마스크란 영화 있잖아요. 저는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예. 예. 저 그건 봤던 기억이 나요. 막 마스크 너무 재밌었어. 예. 되게 어렸을 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짐 캐리가 참 저 사람은 뭔가 CG를 안 넣고도 저런 표현이 표정이 나오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그때 엄청 대박난 영화였죠. 그리고 저한테 마스크라는 의미는 약간 연예인들이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까만 거. 예, 그렇죠. 예, 패션 아이템.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그냥 연예인도 아니고 뭔가 그런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걸 쓰고 다닌다. 어렸을 때 생각으로는 코드를 떠는 사람. 아니, 그러니까 너무 그랬던 게 생각했었어요. 뭐냐면 제가 굉장히 블랙 옷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제 천 마스크를 하다 보면은 파란색이 있고 맞아요. 파란색이 그 병원에서 많잖아요. 병원에서 많이 쓰고. 예. 그걸 하면 너무 이상하고 사람들이 더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얀색도 좀 그렇고 그럼 너무 병자 같고. 그래서 네. 까만색이 나왔는데 까만색을 봤더니 지금 말한 것처럼 뭐야 저거. 코드가 떠 사람. 이렇게 돼가지고 좀 기억이 나는데 첫 마스크가 좀 기억이 나요. 예, 첫 마스크. 맞아, 첫 마스크 그러니까 감기. 감기 걸리면 무조건 마스크는 써야 됐었잖아요. 그리고 뭔가 그 어딘가를 뭐 튜닝을 했다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가리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쓰고 다니셨죠. 네, 예. 네. 저한테 이미지는 약간 그런 이미지인데 연예인 공안 패션부터 맞긴 맞아요. 예. 네. 그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우리 일상생활에 막 밀려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마스크가. 최근에는 이제 제가 그 지하철을 탔는데 저만 빼고 다 쓰고 계셔서 제가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고 제가 어제 이제 근처 시장을 갔거든요. 네. 집 근처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거기서 갔는데 그 집 밖 뭐 10분 거리도 안 되는데 가는데 마스크 쓰기도 뭐 해가지고 쭈쭈쭈 나갔는데 죄다 마스크를 쓰고 눈만 이렇게 땡그랗게 보이는지 저를 다 쳐다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백화점 제가 그 요즘에 치과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그 백화점 건물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정확히 어떻게 통과해서 가야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전 직원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시오라고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찾아왔어요. 이렇게 보면서 그럴 정도로 옛날에는 이제 마스크 쓰는 사람이 호들갑 떠는 사람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안전불감증 환자가 되는 거죠.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히 생필품이 된 거죠. 네. 그래서 지하철을 타거나 뭐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좀 사람이 많이 모인 데 가면은 그게 예의가 돼버린 거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의인데 네. 저희가 왜 안 쓰냐면 아침에 맨날 까먹어요. 저걸 진짜 누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아침에 안전불감증이네. 왜 까먹어. 그러니까요. 너무 바빠가지고 아침에 오늘도 늦게 일어나가지고 저는 예. 조금 약간 덜렁대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얘기하다가 이제 밥을 먹거나 이럴 때 약간 이제 주머니에 넣어놓거든요. 냄새 뵐까봐 떨어뜨리고 어딜 가고 없어.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좀 못 쓴다던가 그렇기는 한데 예. 단장님은 이제 마스크를 넘어서 방독면의 시대가 이거 제가 보여드릴게요. 사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잠시에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제가 그러면 오히려 요걸 먼저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어디 있을까? 예, 요거 볼게요. 요거. 이거는 제가 찾은 건데 정말 다양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이제 홍콩에서는 물통으로 만들었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렇게 일단 물통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서 보면 이건 많이 보셨죠? 예? 이거 아기들이 다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중국에서는. 이거는 마스크를 쓰고 그 밖에다가 쓰고 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지. 그래 아기들은 좀 숨을 어떻게 쉬지 근데? 그럴 수도 그 위에 그 병뚜껑 열어놨겠죠? 요 위로? 예. 여기 다 닫아버렸는데? 다 닫았다고요? 예.
이거 가혹행위 아닌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쓰고 이제 코까지 쓰고 여기는 이제 마스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 아닐까요? 아, 뭐 그렇긴 하겠죠. 이제 어머니들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이렇게 있고 이거는 네. 뭐지? 이거 보이세요? 이건 보이세요? 방독면을 써버렸어. 저 방독면 저 군대에서도 잘 안 썼거든요. 방독면 쓰면은 눈물 줄줄 나고 거의 막 뛰쳐나오고 도망나오고 이런 거 아닌가? 그거 그 방독면 진짜 힘들어요. 쓰기. 네. 아 그래요? 그래서 요거 쓰고 있으면 진짜 힘들어요. 숨쉬기도. 또 보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 알고 계시죠? 다 이제 이런 부분에선 다 마스크 쓰고 여기서 보면 다 마스크 쓰고. 그러니까 일단 대인 옆 이거는 그거잖아. 이거 뭐 용접할 때 쓰는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러네요. 홍콩에선 나 얼굴 보호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뭔가 침이나 튀기는 걸 아예 이런 식으로 좀 받아들인 것 같네요. 뭘 할 때도 다 지금 하고 이건 또 뭐예요 이건? 와 이분 되게 힙하신데요. 레이커스 옷 코비 브라이언트 추모하시나? 잠깐만 이거는 뭐지? 경의를 아 추모 추모 맞네요. 평화하고 있는데 이제 사람 많이 모이니까 이렇게 또 했었네. 예 이거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나왔습니다. 다른 것도 있기는 한데 뭐 이것도 여러 가지 있어요. 이거 레몬 소독 효과도 있으니까 이건 괜찮네. 아 자몽인가? 생각을 레몬인가? 하신 거예요? 아 이거 소독 효과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딱 맞기는 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저는 것도. 이게 진짜 이게 실화인가 싶어요. 지금 이 시대가 마스크가 없으면 네. 그럴 수도 있을 수는 있어요. 예. 예. 그래요. 아 화생방 가스 예 산소통에 산소 마스크 이제 산소 마스크 연결해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정말로. 저는 그냥 집에 안 가? 걸릴래요. 너무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 이 정도까지 가야 되면 네, 뭐 산소 마스크까지 네. 껴야 되면 네. 아, 너무 힘듭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쓰더라도 마스크를 대용할 만한 것까지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자, 두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대요. 예, 그래서 교체 시기와 관련된 이야기도 좀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되고 이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이거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들었어요? 똑같은 네.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몇 십만 원이랑. 이게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온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구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그때 설날 연휴 쫙 딱 끝나고 봤을 때 마스크 관련주도 엄청나게 올랐었잖아요. 네네. 그 전후 시기를 보여준 건데 한 6만 원이면 샀었던 마스크가 어디서 보니까 29만 원에 파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미리 주문을 했을 때 다 취소가 돼 있더래요. 취소가 돼 있고 네. 오이 구매 취소를 하고 29만 원으로 올라와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 아까 마스크 검색해서 쿠팡에서 좀 검색을 해봤는데 거기에 네. 1위 제품 제일 많이 팔리는 제품이 있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뭐 그 개당으로 계산해봤더니 30개짜리인데 개당으로 계산해봤더니 한 1,100원 정도 나오는데 그게 맞는 건데? 그게 맞는 건데? 예, 예. 그렇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3월 6일 배송이에요. 2월 6일이 아니라 3월 6일 배송. 아... 그러니까 한 달 동안 못 쓰는 거예요. 그럼 이미 다 끝났어. 근데 그게 1위에 올라와 있으니 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샀고 그걸 그 3월 6일 배송인데도 지금 계속 사려고 하고 그러는지를 알 수가 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인지 11번가에서는 되게 저렴하게 들여와가지고 그거를 보니까 20만 장을 들여왔는데 50장 세트 한 박스에 34,900원. 50장 세트가 34,900원이면 하나에 한 600원 꼴이잖아요. 난리 났겠는데? 650원. 예. 근데 이걸 아이디 하나에 두 박스씩 살 수 있게. 그게 지금 있어요. 아이디,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디당 구매를 제한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마트의 경우에도 한 사람당 30개. 그리고 지금 보면 창고형에서 보면 한 상자 이상 못 사게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면세점에서 중국인들 하도 많이 사가니까 화장품 네. 구매 제한한 거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 언론 쪽을 보시면 이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건 일단 비상장사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배송 주연 그리고 이제 임무입니다. 이제 깊이 사과를 드립니다. 공급 부족 상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여기서도 보면은 출고 가격 폭리를 취하고 있는 다른 판매자 주의해라. 진짜 나쁜 놈들이 있더라고요. 예예. 예. 저 보니까 아니 솔직히 가격이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이걸 미리 사재기해가지고 쟁여놓은 다음에 네. 그 중고나라 이런 데서 무슨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팔려고 하는 그런 진짜
나쁜 사람들이 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지금 문의적 필독해가지고 나오는데 지금 다 솔드아웃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이 흐름을 보니 이 애기들 걸 많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예. 이거를 어른들이 쓰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애기들은 지금 다 이거를 다 쓰게 하려고 하는데 여기가 지금 다 아웃이 지금. 그냥 구매가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저는 이렇게 항상 뭔가 남들의 불행을 이용해서 돈 벌려는 사람들 보면 막 화가 나요 막. 예, 그러니까 아 물론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 팔려고 사재기를 하는 거 같지. 그러니까 사재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재기를 해서 그러니까 중국 쪽으로 지금 넘기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페이스북에서도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지금 같이 이제 패칭으로 되어 있는 쪽 보니까 네. 거기서는 뭐 이제 정부 쪽에서 네. 지금 이렇게 가격을 지금 제한하는 게 이게 맞느냐 뭐냐 이런 맞아요, 얘기도 맞아요. 하고 이런 식으로 사재기를 하는데 이걸 안 막는 것도 정부의 역할을 안 하는 거 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 엄청나게 지금 많은 논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정부 쪽에서는 이런 사재기와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가 예. 이번 주제가 또 품귀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가격도 올랐고 뭐 사재기에 대응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교체 시기는 이라고도 달려있잖아요. 네네. 보니까 꼭 무조건 한 번 쓰고 버려야 되는 건 아니라고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좀 많고 그것도 전문인들이 나와가지고 얘기가 뭐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맞아요. 네. BBC에서 나온 그런 의학자들의 얘기를 하면은 굳이 그럴 필요 없다. 오히려 손 많이 씻고 이러는 게 더 좋다. 뭐 KF94까지 사실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는 하는데 네. 근데 이게 너무 처음 생긴 병이니까 계속 바뀌잖아요. 네. 처음에는 뭐 인간 사람들끼리는 전혀 안 된다고 했다가 이렇게 돼버렸고 2차, 3차 감염까지 나온 상태고 지금 너무 확산되고 있으니까 이게 또 말이 계속 달라지면 언제 또 달라질지 모르거든요. 네, 네. 사실은 진짜 KF94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KF80도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 입자의 크기가 예 그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맞아요. 예 94가 제일 센 거 쓰자. 숨도 못 쉬는 그거 쓰자라고 얘기를 하고 진짜 방독면까지 쓰는 얘기가 좀 나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KF80도 괜찮다. 천으로 된 마스크도 괜찮다. 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아니다. 오히려 바이러스라는 것은 손에도 남아있고 모두 남아있고 자주 교체를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남아있어서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사람 많은데 안 가야 되나? 그렇죠.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더라고. 옛날에는 마스크가 이제 원래 미세먼지 때문에 많이 쓰고 그렇죠. 먼지 그 근처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의학 쪽으로 이제 예. 병원에서 예. 근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원래 실외에서 먼지가 너무 많이 나고 이런 걸 방어하기 위해서 쓰셨던 건데 이제는 그 용처도 달라진 거죠. 사람 많이 모이는 실내, 대중교통, 뭐 백화점 이런 데 가실 때 실내에서 이제 더 신경 써서 쓰셔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이쯤에서 한번 세 번째 주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주 주가의 롤러코스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라는 것도 우린 고민을 해봐야죠. 우리는 주식을 보고 있는 사람 입장이니까 네. 예. 어제 뭐 하한가 나고 난리 났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느끼는 보로서는 아 가격도 엄청 오르고 사람들이 다 이거 살려고 하고 어르신들은 제 주변에서도 막 한 박스씩 산다고 그러시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 근데 아까 정답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정답이라기보다는 마스크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질 것 같긴 해요. 네, 그렇겠죠. 왜냐? 미세먼지가 온 거거든. 아, 마스크의 마스크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건 미세먼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도 얘기가 되긴 됐었지만 미세먼지 때문이라도 마스크 얘기는 나올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들어요. 마스크 관련주의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거 회계사는 알까요? 이거는 이제 분석을 떠났어요. 그 분석을 떠난 영역이잖아요. 예, 예. 저는 모르겠어요. 예, 일단 관련주들을 많이 보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세사 그래서 미세먼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뭐 그리고 또 한동안 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진을 막는 그런 필터를 하고 있는 PLS 예, 이런 종목들도 확 올리고 그래서 앞으로도 대체적으로 미세먼지와 관련된 부분 얘기가 또 나오면 다시 한번 또 관련 종목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미세먼지가 왔을 때도 좀 예전처럼 계절적인 테마주로서 움직일지는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네.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저같이 쫄보는 못 사요.
아, 못 쏘는 게 아니라 못 봐. 무서워 죽겠어. 어제 같은 경우도 너무 무섭더라고요. 예. 그런 점에서 또 대담하신 분들은 이제 이런 주가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더 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변동성은 주의를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관련주에 대해서는 저희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뭐 굳이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저희는 그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조금 오를 수는 있어요.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근데 네. 5만 원, 그러니까 이제 몇 박스, 한 박스 5만 원짜리가 이거 뭐 29만 원, 30만 원 이거 너무하잖아요. 이거는. 그쵸. 이거는 좀 아니라는 거. 여기까지. 네. 그런 건 사지 마시고 최대한 좀 잘 구하셔서. 아까 물통으로. 어찌됐든 좀 잘 쓰고 다니시죠. 네네. 주의하시고요. 예.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화요 리뷰까지 마치도록 하죠. 네.